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자, 우리 사는 공동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냥 우리는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겪고 나면 황망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뒤이어 무궁화호 열차 탈선까지 일어나면서 한 30여 명이 부상했다고 하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같은 이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안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사 애국 포럼과 해병대 전후 애국 기동단이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촛불 난동 세력은 정권 찬탈 공작을 중지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 이태원 사고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생기는 만큼 그런 정황도 곳곳에서 지금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모제를 빙자해서 정권 퇴진과 촛불 난동을 주도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영등포역에서는 추무궁화호가 탈선해서 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마저 생겨났다. 자, 북한의 노골적 도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사고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리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재 적의 중대한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자유와 책임은 하나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을 만들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면서 세계 대전과 내전 상태로 발전하는 위기 국면에서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국가의 기본 책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보존하는 것임을 각성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시되어 있지만 국가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만능신과 그리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재난과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본 책무가 있다. 개인의 선택과 실책에 의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사업장에서의 안전규칙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 사망이 생기면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집회와 지자체 행사 관련 안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그 책임은 경찰과 안보는 국방, 국가 시스템 안전은 행안부 등 국가 기능별 최종 책임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재난과 적의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 계속성을 유지하는 게 기본 책무이다. 자, 이번 이태원 사고는 다수 국민이 인식하는 것처럼 정권 찬탈 기획 세력과 불순 세력의 은밀한 음모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대통령실과 특수본과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의법 처벌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둘. 민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그 악을 기억하고 참회하라.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서 정권 찬탈의 역사를 남겼다. 그들은 정권을 잡고 국가 기능과 안보에 무지하여 적의 핵무장을 도왔고 위장 평화를 앞세워서 군과 국가를 파괴했으며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정치 방력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사슬로 경제를 파탄시켰고 부동산을 폭등시켜 국민을 세금으로 약탈까지 했던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요구하려면 민주당도 의정 활동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촛불 선동을 하면서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양아치와 좀비 같은 짓이다. 이태원 사고를 국가와 정부 책임으로 덮어씌우고 또 정권 찬탈을 시도한다면 분노한 민심은 민주당 해산과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사고가 적과 반역 세력에 의한 고의적 시도였다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를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면 적과 반역 세력이 개입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증명해야 한다.
정권 찬탈을 위해 의도적 테러를 했다고 의심받는 무리들이 이태원 사고를 놓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악질 행위이다. 또 원인 불명의 대형 사고와 테러가 발생하면 민주당과 주사파의 소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과 촛불 난동 세력은 분한 민심의 칼날을 받기 전에 그동안 악행을 참회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멈추기 바란다. 셋, 여당은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안전관리기본법과 헌법에 명시하라. 자, 국회의원도 양심이 있고 민심을 듣는 귀가 있다면 이태원 사고는 천인공노할 이 사고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국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해외 시각과 대공 차원에서 본질을 파고드는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자, 악을 응징하고 추가적인 후방 교란을 엄중하게 차단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라. 평소에는 안전과 안보와 국익을 외면하다가 정치적 입지가 불리하면 국가 책무로 넘기고 정부를 공격하는 주사파 무리를 영원히 채취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헌법 전문을 국가는 재난과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로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법률과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를 바란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위협을 적의 도발과 전면 준동의 원점을 감시하고 또 응징하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적과 적에게 부역하는 무리들에게 계엄에 준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8일 6.4 애국프롬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이 과격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 적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이분들은 해병대와 육사,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아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 이런 위험 사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하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서 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한순간 뭔가 연결되면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이미 그때는 늦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경고음이라고 보고 우리 안전, 우리 공동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우리 내부에서는 촛불에 의한 그리고 각종 사고와 사건에 의한 이러한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 내부의 이 단결과 하나된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